14일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 전기차 안전 현안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전기차 화재 등 안전관리 대비 분야별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부산시는 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의무 설치 수량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에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보급하고 전기차 지원 조례를 개정해 화재 예방을 위한 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사업계획 심의 단계에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